정릉에서 내쳐진 그 신도광호와 종묘에서 내쫓겨진 현동광호라는 그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릉, 종묘 다들 가보셨죠? 그 하나는 이제 능이고요. 하나는 이제 종묘, 신주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신도광호는 그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그 부인이었죠. 그래서 그 이방원이 신동하고 두 번째 부인이었던 그 왕후를 상당히 그 계모로서 인정하지 않고 정릉까지 이제 파헤쳐서 그 현재 있는 그 성북구에 있는 그 지금 정릉동이라고 불리는 곳에 그 천장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앞부분은 신동왕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뒷부분에서 현동왕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계에게는 부인이 그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한씨, 신의왕후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인은 강씨입니다. 신동왕후죠. 고려 말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보통 그 왕은 중원이 이렇게 중원을 왕비가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에서의 왕비는 한 명이에요. 그 다음은 후궁이죠. 그 왕비가 돌아가셔야 그 다음 그 다시 혼인을 하고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비들이 또 이제 끊는 거지만 고려는 비가 여러 명 있었다. 이제 그래서 중원이 그 왕만이 그것을 이제 그 혼인 하나의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그 중원이 허락되질 않았어요. 근데 고려 말에 사회적 어떤 그 혼란한 그 사회적 그 분위기에서 공신들이나 권문세족들이 이렇게 그 부인을 두 명, 세 명 이렇게 막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성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부인인 그 한 씨가 있었고요. 그 사람은 이성계와 같이 고향에서 그 함경도 고향에서 이제 그 혼인을 했던 사람이고, 이성계가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던 사람은 강 씨인데, 이 두 번째 부인 강 씨는 경처,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개경, 수도 개경에 있었던 부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향처, 경처가 있었고, 이성계는 자기의 어떤 그 세력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힘을 갖기 위해서 개경에 있는 권문세족의 가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경에 있는 그 상삼부원군인가요? 그 딸을 맞이해가지고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부인이 이제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섯 형제들은 그 향처 한씨에서 태어난 거고, 방번과 방석은 강씨에서 이렇게 태어났던 겁니다. 자, 조선 최초의 왕비였고요. 또 조선 최초의 능이었던 정릉. 이죠. 이 주인공은 바로 이 신동왕후였습니다. 태조 그 이성계가 이제 자기의 그 부인이었던 그 신의왕후는 조선 개국 전에 이제 죽었고, 이 신덕왕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이 이제 개국되고 이렇게 한 4년, 5년 뒤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였죠. 그럴 때 태조 이성계가 능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 능을 조성할 때 그 능은 바로 이 도성 한복판에 만들었던 거예요. 도성 한복판에 만들었고 그 이름을 이제 정릉이라고 능호를 지어주게 되는 거였죠. 고려 때부터 그 능을 조성하는 데서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은 능은 도성 밖에 세운다, 짓는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도성 밖이라는 의미는 보통 그 도성을 얘기할 때는 사대문 안을 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대문 밖으로 십리까지 성저 십리라고 합니다. 한양도 현재 있는 사대문에서 십리 약 4km까지가 한성부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명칭은 한양이었지만 행정명 공식 그 명칭은 한성부입니다. 그래서 도성 밖으로 십리 이에 더 나가서 능을 조성하는 게 기준이고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는 신덕왕후를 아주 상당히 총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성의 중심에 능을 만든 겁니다. 그 능이 그 지금 현재의 그 정동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영국대사관. 정동에 그 영국대사관이 있는 건물이 있는 곳이 예전에 정릉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정릉을 조성할 때도 태조는 직접 자기가 그 이 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명당을 그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 안암동, 지금의 안암동, 그리고 행주, 이런 데가 후보지에 올라왔지만은 다 어떤 또 이 명당으로서의 조건이 갖추지 못해가지고 거기를 포기하고 바로 그 당시 취현방이라고 불렀던 그곳에 그 이 정릉을 조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를 우리가 정동이라는 동명이 유래가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릉을 조성하고 신덕왕후를 이제 그 안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또 수릉을 짓습니다. 수릉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자기의 능을 만들어 두는 거야. 그걸 그냥 수릉이라고 그래요. 능으로는 나중에 이제 짓는 것이고, 그래서 수릉을 조성해 두기까지도 했습니다. 바로 옆에. 태종이 즉위하자마자, 태종이 즉위하고 3년인가 있었을 때, 또 커다란 또 변고가 일어납니다. 그 변고가 뭐냐면, 조사위의 반란 같은 건데, 이제 거의 뭐, 뭐라 그럴까요? 이 조사위가 누구냐면은, 이 신동왕후 강씨 친족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조사위가 신덕왕후가 상당히 그 태종으로부터 이 불명예스럽게 그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그 신덕왕후를 이제 그 위하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위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1차의 왕좌에 난 때 이 조사위는 신덕왕후 강씨의 친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 조사위는 당연히 그 당시에 종삼품의 무관이었어요. 첨절제사라는 무관, 종삼품 무관으로 있었는데 1차 왕좌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이 사람은 전라도 수군으로 배치를 받고 노역을 하게 됩니다. 전라도 가서 수군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가 다시 태조 그 아직 그 태조 이성계는 승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승하하기 전에 있어서 이 조사위를 친덕왕후의 그 친척이라고 그랬죠. 상당히 아끼고 총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종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위를 다시 복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안변, 지금 현 강원도 동해 북부 쪽 지금은 북한 영역인데요. 그쪽에 안변으로 부사로 이제 그 임명을 하고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위가 거기에서 군사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도모했던 거예요. 그 군사력으로 다시. 그래서 한 1만 명까지 세력을 엄청나게 그 모아가지고 이제 그 한양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진압군을 보내서 조사위를 그 진압하려는데 격퇴당합니다. 태종의 진압군이 오히려. 그리고 평안도까지 그 조사위 반란군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보낸 그 진압군에 의해서 이제 그 섬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은 다 흩어지고 조사위는 잡혀가지고 한양으로 압송돼요. 그때 그 조사위 아들과 조사위는 차명을 당합니다. 그 계기가 돼서 태종은 더욱더 신덕왕후를 미워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정릉을 파헤치는 또 이제 어떤 그런 또 이제 계기가 명분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 태종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508년인가요? 태종 그 5년 때 태종 5년 때 이 태조가 이제 승하게 됩니다. 이제 그 승하하자마자 정릉을
이제 이 파헤치고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청룡이 그 지금의 현 영국 대사관 쪽 근방에 이렇게 이제 근처에 이제 있었는데, 이 청룡의 경계 영역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 경계사역에서 100곳까지 민가를 짓게 만듭니다. 원래 왕릉이 지어지게 되면 그 왕릉의 경계로부터 아주 상당히 그 멀게끔 민가를 못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100곳까지 민가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태종을 옹립한 그 신하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룡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자식 사위들이 거의 다 차지했다고 이렇게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릉에 이렇게 이제 민가를 가깝게 이제 하게 되고, 또 이 태조 이성계가 정릉의 원찰로서 흥천사라는 절을 사찰을 이 짓거든요. 그 사찰은 신동왕후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매달 그 초하루와 보름 동안 또 제사를 지내고 명절 때도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해서 원철 흥천사를 짓습니다. 그 흥천사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잠시 선조 때 잠시 옮겼다가 정조 때 다시 제자리로 옮겨놓고 고종 때 정조가 신흥사라는 이름을 졌다가 고종이 다시 흥천사를 내디디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절이 지금도 있는데 현존하고 있는데, 그 흥천사의 그 제사를 지내는 향화를 없애고 매달 지내는 것도 없애고 이제는 1년에 두 번, 봄, 가을에만 지내라. 라고 이제 그 태종이 합니다. 그리고 세종은 그 제사마저 없애버려요. 이제는 나라에서 지내지 말고 그 친척, 그 친족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게 해야지 그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꾸거든요. 자, 이제 이 태종이 정릉의 봉분을 또 이제 없애는데, 이렇게 이제 그 민가를 다 들여오게 하고 다시 또 이제 태종이 그 말합니다. 도성 안에 이 능을 조성하는 일은 예전 법도에도 없었고 한데 왜 이게 있느냐. 그래서 도성 밖으로 옮겨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옮겼던 게 지금의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그 산 윗부분에 정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천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좁아요. 다른 왕릉보다는 상당히 좁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가는 향로도 상당히 이렇게 막 좁고 좁지 않아 있고 하여튼 비좁은 지역이 했던 이유가 왕릉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평민의 묘로서 천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 좁은 그 땅에다가 지었던 거예요. 능을 조성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현재 그 덕수궁 옆에 있는 대서관 그 쪽에 있던 정릉의 그 이장하게 되고, 또 봉분도 자취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봉분도 모두 다 헐어라. 그리고 성물은 땅에 묻어라. 라고 합니다. 흙속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정릉의 흔적을 없앴습니다. 그렇게 없앴는데, 그 다음에, 그 한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태종 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엄청 큰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 지금의 종로에 있는 광통교 다리가 태조 때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졌던 다리인데, 홍수가 너무 크게 일어나가지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돌다리가 이제 허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리를 지을 때 돌다리로 지었습니다. 돌다리를 짓게 되는데, 그 돌다리를 지을 때 거기에 있는 돌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파묻었던 성물, 그 석인들이나 그 성물들을 병풍석이니 망간석이니 그런 성물들을 끄집어내서 그 광통교에 사용할 때 그 다리로 아래 그 기단으로 썼던 게 바로 광통교입니다. 그렇게 조선시대부터 썼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광통교는 있어요. 그리고
그, 또 그 잠깐 전에 태종은 그 정릉에서 봉분 없애고 성물들은 땅에 파묻었고 거기에는 정자각 전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정자각은 헐어가지고 그 태평관을 그 개축할 때 북루를 짓고 관사를 새로 만들 때 그 정자각을 헐어가지고 목질에 썼던 겁니다. 태평관은 어딨냐면은 그 남대문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평관은 중국의 명나라의 사신이 오면은 거기서 머무르는 숙소예요. 그래서 이 정자각도 거기에 용도로 쓰고 성물들은 무덤을 떼서 돌다리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제 그 돌다리는 그 남아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사진을 그 찍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없을 때를 기다렸다가 찍어서 좀 다행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지나다니거든요. 이게 광통견대 조선시대 때는 도성에서 가장 넓었던 다리였고 또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청계천을 개천을 이렇게 이제 새로 2003년부터 2005년에 이 청계천을 다시 이제 복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기에 그 다리가 상당히 좁게 된 거죠. 이제 그 옆에는 이제 물이 이제 흐르고 좁게 이제 현재 이렇게 강통교를 복구한 건데 청계천이 상당히 개천이 넓어요. 그래서 그 다리가 넓은 곳인데 복구하면서 광통교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지금 조성해 놨던 겁니다. 자세히 보면 저렇게 그 정릉에 그 쓰였던 석조 물들이에요. 성물들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거기에 새겨져 있던 그 문인이 거꾸로 또 있고요. 거꾸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아주 상당히 많은 그런 이런 그 병풍석에 문양이 있는 돌들로 그 다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이 그 뭐라고 1958년에서 1977년 때까지 저거를 덮는 공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77년도에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덮여 있어서 몰랐다가 2003년에 이제 열면서 저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기록에 의한 그대로 이게 이제 그 맞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그 있습니다. 이 현동왕후의 이 정릉이 이제 계속해서 태종에 의해서 그 광통교 다리도 사용되고 이렇게 이제 그 쓰이다가 또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동왕후를 이제 그 왕후로 추승하고 하자는 또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이 태종이 1차의 왕자의 난, 2차의 왕제 난 그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위에 올라섰고 또 그 자기의 그 어떤 그 계모이지만 그 계모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처부로서 태조의 처부로서 이제 그 격화시켜가지고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감 또는 부자감의 어떤 성리학적에서 후기에 계속 그 이야기되는 성리학적 명분에 유배되는 저촉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종묘에 그 신주를 봉헌하지 못하고 또 능도 정릉을 원래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는 평민의 그 능으로서 계속해서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후대로 내려올수록 왕들은 그 태종의 어떤 그러한 그 상위의 질서, 그 종법에서 말하는 그 선왕과 후왕의 상위의 질서를 왕법의 계통에 어긋난 것들을 후대 올수록 새롭게 이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감히 태종이 걸출했던 군왕이었던 그러한 그 분들이 정해놓은 것들을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현종 때 이전까지도 얘기도 못하고 얘기만 나오고 결정도 못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신하들이 다 뜻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넘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다가 이제 현종 때 와서 이 신덕왕후가 이제 복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신덕왕후로 복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송시열이 또 주청하게 됩니다. 정종도 그 숙종 때 송시열이 주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묘를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시열은 그 당시 유가의 이제 대부 또 유학의 대가였기 때문에 왕들이 송시열의 어떠한 그런 글을 자문하고 또 답을 줬을 때 많이 따라하기도 했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송시열이 현종 때 이 신덕 왕후를 다시 이제 그 왕으로 복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왕도 우리가 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종도 본 뜻은 아니었다. 또 이런 아까 그 전에 그 정종을 미워할 때도 좀 기가 막힌 그 말로 이렇게 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종의 본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또 이런 또 그 말에 또 위로 받으면 명분이 되어서 현종 때 왕으로 복위가 되고 종묘에 이제 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덕 왕후는 현종 때에서야 종묘에 그 태조에 그 신유왕후는 정종 때 왕 정종 때 신유왕후는 최초의 왕비가 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겠지만은 정종이 즉위하자마자 1년에 자기 친어머니를 부묘 즉 종묘에 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조와 그 신유왕후의 신주 두 개가 있었는데 현종 때 와서 이 신덕왕후도 이제는 신유왕후 옆에 이제 모셔지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종묘에 같이 지금도 제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은 종묘에서 또 이제 내쫓겼던 현덕왕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덕왕후는 누구냐면은 문종의 비예요. 문종의 비면서 단종의 생모예요. 그러니까 단종을 낳아준 엄마 현동왕후입니다. 근데 그 현동왕후는 정식적인 왕후였어요. 조선에 있어서 종묘에 들어갔다가 신주가 내쫓겼던 사람은 광해군 때 공병 김씨. 광해군이 왕이 돼서 자기의 생모, 자기 친어머니 공빈 김씨, 그러니까 선조의 후궁이죠. 선조의 후궁이면서 또 광해군한테는 엄마예요. 그 자기가 광해군이 왕으로 즉위되면서 자기의 생모를 출승해서 이 종묘에 봉안하거든요. 그런데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공빈 김씨의 신주도 빠지는 겁니다. 출향돼요. 근데 그 이 공빈 김씨 같은 경우는 왕으로 착봉된 게 아니라 그 출승에 갔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현동왕후는 세종 때 문종이 세자 시절에 그 문종의 부인이 현동왕후예요. 그러니까 세자빈이죠. 세자빈이 세자빈 시절에 단종을 낳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단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3일 만에 죽는 거죠. 그래서 문종이 세자 시절에 단종이 태어났고 그의 부인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문종이 왕이 돼서 그 죽었던 그 세자빈을 현덕 왕으로 추승해서 문종 옆에 신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종이 승하하고 있었는데 왕으로 추승하고 왕으로 신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종묘에 배양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왕비가 정식으로 된 거죠. 추승됐지만. 자, 이러한 그 가운데에 있어서 단종이 12세 왕이 되는 거죠. 왜냐면 문종이 제위되고 한 2년 만에 갑자기 문종이 병약해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부인이 세 명 있었죠. 첫 번째 부인은 휘빈 김씨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빈 봉씨. 세 번째는
바로 현동왕후. 두 부인은 세자 시절에 문종의 비인은 궁궐을 발칵 뒤집어 놨었죠. 순민봉 씨 같은 경우는 특히 동성연을 내서 폐위된 거죠. 그래서 현동왕후가 이제 그 왕비로, 세자비인에서 왕비로 됐던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살 때 그 단종이 왕이 됐을 때 이 세종과 이 문종은 승하하면서 신하들에게 뭐 이렇게 신시 당부를 하죠. 유명을 남기죠. 단종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잘 보필을 부탁한다. 뭐 많이들 들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단종이 이제 그런 그 뭐 황인지 그 김종서, 영의정, 우의정 막 이런 사람들한테 보필을 받으면서 이제 왕위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 단종이 왕위가 됐는데 그 당시에 왕실에서는 장성한 대군들이 있는 거죠. 뭐 안평대군, 수양대군, 뭐 이 세종의 자식들, 쟁쟁한 다 큰 자식들이 대군들이 있고 단종은 12살짜리 겨우 있고 신권을 가진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었죠. 자, 그런 상태에서 바로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는 거죠. 계유정난은 신권이 강해지고 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표면적인 이유로 수양대군, 세조죠. 수양대군이 우의정, 뭐 김종서, 영의정, 황보인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황보인 집에 모여 있었을 때 가서 그들을 죽이고 황보인의 아들도 다 두 아들도 죽여버리는 거죠. 그 수양대군이 이제 그렇게 죽이게 되는 거고 또 단종의 명의라고 그래가지고 궁궐로 들어오게 해서 그 생살부를 만드는 거죠. 살생부라고도 하죠. 생살 계획에 따라 이쪽 가란 다음에 또 다 막 그 신하들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세조가 계유정난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정권을 장악하고 단종은 세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삼촌이 조카를 잘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고 또 수양대군도 그렇게 하겠다고 또 이제 하는 거죠. 자기를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이 이제 그 단종에게 이제 압력, 겁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종이 이제 결국 상황으로 이제 물러나는 거죠. 상황으로 이제 물러나고 이 세조는 거의 찬탈하다시피 해서 그 단종을 상황으로 그 올리고 자기가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상황으로 올렸을 때 단종으로 상황으로 올렸을 때 이제 또 많은 그런 그 상황 단종을 이렇게 상황으로 좋은 말로 해서 모셔진 거지 왕위에서 폐위된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또 신하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로는 상황 복위 모의가 일어납니다. 이 첫 번째 상황 복위 모의는 상황으로 몰렸으니까 집현전 학사들이 이 상황을 이제 다시 단종으로 복위시키고자 이제 그 모의 성상문과 여러 세력 그 학사들이 이제 모의를 하는 거죠. 모의라는 건 뭐냐면 반란에 직접적 칼을 뽑아든 적도 없고 역모를 모의했던 거예요. 모의를 했다라는 것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세조가 이제 이제 탄압을 하고 이제 그 세력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현 학사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그 뭐 그 신숙주도 있고 여러 시지 않습니까? 근데 신숙주는 이미 세조편으로 돌아선 거죠. 그리고 그 돌아서지 않았던 성산문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누구와 그 모유를 일으키냐면은 그 권자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권자신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그 보기보기를 일으키고 그 난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난에서는 권자신은 누구냐면, 단종의 어머니, 현동왕후의 남동생이에요. 남동생. 그러니까 단종의 외삼촌이야.
권자씨는 외삼촌입니다. 그 외삼촌이 이제 그 무위를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세조가 이제 그 집현전 학살을 국문을 시키고 거기서 성산문을 그 공초합니다. 공초라는 게 뭐냐면 범죄가 자가 범죄 사실을 진술시키는 고문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통역이 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산문을 국문하면서 성산문이 뭐라고 그러냐면 권자신이 자기 어머니에게 그 모의 사실을 고하고 그 모의를 고했더니 그 어머니가 단종에게 말하고 단종의 장모죠? 그 고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그 다음날 권자신에게 긴 장칼을 내주었다. 그 말은 단종이 반란을 용모를 승인했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이제 어떤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면서 혈족 관계를 얘기할 때는 많이 그 복잡합니다. 막 형수 어머니 나오고 조카 나오고 삼촌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관계를 알아야 이게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노자신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권자신입니다. 권자신은 어떻게 되느냐?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거혈령을 당하게 되네요. 거혈령은 형벌 중에서 아주 끔찍한 형벌이죠. 팔과 다리를 밧줄로 묶고 소와 말이 찢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찢어 죽이는 거. 이 거혈령을 권자신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서 단종의 장모, 어머니, 현동왕후의 어머니 또 사사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종의 할머니 그리고 현동왕후는 이제 승하했으니까 그 승하했고 삼촌 뭐 이렇게 이제 집안도 친족도 이렇게 이제 그 없어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종의 장인 이제는 문종의 외가댁이 아니라 단종의 장인 송윤수라는 분이 또 이 반란을 모의하게 됩니다. 반란을 모의게 돼서 그게 또 발각이 돼요. 그래서 노산군으로 강봉이 되는 거예요.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그럴 때 신하들은 세조의 측근들은 이 노산군을 한양에서 내쫓아야 되고 송윤수도 장인도 죽여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송윤수가 누구냐? 세조의 친구예요. 또 그 단종의 장인이. 그래서 살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산군으로 강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산군이 또 이 노산군으로 강봉이 되고 신하들이 도성 밖으로 내쫓고 하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세조가 영월로 유배를 시키는 거예요. 귀양 보내는 겁니다. 노산군을. 근데 영월에서 또 반란 모의가 일어나요. 누가 일으키느냐? 이거는 금성대군. 금성대군은 누구냐면 수양대군, 즉 세조의 친동생이에요. 그 동생이 부사 이보음과 함께 자기 형이 일으켰던 세조의 찬탈을 부당하다 해가지고 동생이 영월에서 그 당시에는 순흥이라고 불렀나요? 그 지역에서 또 이 세력과 함께 영모의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발각이 돼서 금성대군도 죽습니다. 그 형이지만 동생을 죽여버리고 거기에 따랐던 그 영모 세력도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 바로 그 세 번째 이러한 또 영모가 일어나게 되니까 세조가 이 송윤수도 장인도 이제는 죽이게 되는 거고 단종도 노산군도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저 봐줄 수가 없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약을 먹고 영월에서 이제 사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 세조가 그 초에 즉위하고서 계유정난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삼탈을 하고 단종을 상황으로 모셨지만 영모가 계속해서 모의가 일어나면서 노산군으로 또 사사하게 되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영모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도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불운했던 단종이었죠. 그리고 나서 단종도 그렇게 죽고 나서 현동황후는 신주가 계속해서 문종의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세조의 측근이나 세력들이 봤을 때 아니다. 이렇게 억모를 일으키고 또 그들이 그 단종을 사살시켰는데 그의 생모가 왕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종묘에서 제사를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묘에서 현동하고 신주를 빼는 겁니다. 제가 추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거의 또 현종 때까지 그 한 또 한 260년이죠. 현종 그다음 숙종이니까 거의 한 그때까지 260년간을 문종 홀로 제사상을 받았던 겁니다. 그 빼고 다들 그 후손의 왕들이 그 종묘에서 제사를 종묘대제를 지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던 게 조선 전기의 그런 또 그 종법이기도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현동황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기의 그 생모도 사살했죠. 또 그 자기의 남동생 권자신도 사살했죠. 현동황후의 아버지 권전은 서인으로 격하만 됐어요. 서인으로 격하만 됐고 또 현동황후는 자기의 단종 자식도 또 죽게 된 거죠. 자, 좀 그 전에 좀 더 돌아가서 보면은 그렇게 집안을 단종을 죽이고 나서 어느 날 세조가 꿈을 꾸는데 영월에서 그 사약을 주고 죽이고 나서 좀 지나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세조의 꿈에 현동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현동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꿈에서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이제 요건 이제 야사에서 나오는 얘기고 정사에서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꿈을 내용은 안 나오고 꿈을 꿨는데 너무 괴이 쩍어가지고 소름을 파헤쳤다. 현동화가 묻힌 능을 파헤쳤다라고만 나와요. 그런데 야사에서는 이렇게 말까지 나옵니다. 내가 네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세조가 꿈을 깨서 소릉을 파헤쳐요. 그리고 능을 이장시킵니다.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옮기고 다 그 터는 또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조의 꿈에 나타난 현덕 왕후가 그때까지도 그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생각됐는지 이 능을 현동화의 능까지 모두 이제 폐능을 시키는 일이 그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얼마나 그 현동왕후의 원한과 단종의 이런 것들 백성들에게 남겼으면 야사의 글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그 했었겠지요. 네. 자, 그 바로 제가 말했던 그 현동왕후의 능이 바로 그 소릉입니다. 종묘에서 그 신주를 빼내고 그리고 또 현동왕후가 있던 능 마저도 이제 파헤쳐지게 되게 되는 거죠. 이 현덕왕후의 능은 그 어디 있냐면은 그 현재 안산 방울단지 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우물이라는 비라는 그 비석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그걸 다시 세워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에 소릉 현덕왕후의 능을 그 세웠는데 그 꿈, 그 이후로 그거를 이제 파헤치고 그 위에도 다시 수습해가지고 그 물가에 근처에다가 묻었다고 해요. 그렇게 묻었다고 그걸 하는데 그것을 이제 그 나중에 그 유해를 수습해서 그 지금 동근웅의 그 현능인가요? 그 문종과 같이 문종의 능의 현능인가 그런데 동근웅의 옆에 같이 안장을 했습니다.
그 유해를 수습해가지고 그 묻혀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종 땐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지금도 이 소릉에 이 성물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장명 등이니 또 이렇게 그 혼유석을 바쳤던 그 돌 고속도 현재 남아 있어서 뭐 그 박물관이나 안산 문화원에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260년 동안을 이제 종묘에서 홀로 문종이 그 제사를 그 홀로 받고 있었으니 그 신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신질로 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현동 왕후를 복위를 시켜서 다시 이제 그 받게 해달라라고 해서 그 현종 때 송시열이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나서서 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중종 때네요. 중종 때 현동 왕후가 복위되고 종묘를 이제 봉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 문종의 비니까 문종의 비부터 단종의 엄마부터 저렇게 왕위로 복위되고 종묘를 봉헌해서 이제는 같이 이제 문종과 함께 그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중종 때 해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숙종 때 와서 이 단종이 복위되는 겁니다. 그래서 숙종 7년에는 단종이 노산 군이었는데 노산 대군으로 복위를 시키는 거예요. 노산 대군으로. 그러다 숙종 24년 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숙도 뭐 논의가 또 숙여서 이루어진 다음에 숙종 24년 때 가서야 단종으로 복위를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종묘에는 봉안을 시키지 못하고 왜냐하면 단종의 공덕을 논할 때 그 정도로 불천지지로 삼을 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령전으로 바로 가서 이렇게 그 봉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령전에 바로 갔던 것이었죠. 이렇게 이 중종 때, 숙종 때 와서야 현동왕후와 그의 아들했던 단종이 이 종묘와 영령전에 봉안돼서 제사를 받을 수 있었고 세조 때 벌어졌던 어떤 그런 그 의리 명분에 저촉되고 본의가 아니었던 것으로 명분을 삼으면서 후대 왕들이 성리학적 의리 명분의 왕통을 다시 계승하는 것을 정립했던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그 현동왕후와 또 신동왕후의 능과 그 신주에서 봉헌했던 일들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